봄이잖아. 창문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나올지 몰라. 꽁꽁 얼어붙었네. 가벼운 노크가 필요하겠는걸? 미안해. 거기 있는 줄 몰랐어.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? 입이 얼어버렸어. 뭐? 입이 얼어버렸다고? 녹여줘. 녹여달라고? 어떻게? 제 봄에 보이지? 방? 저 꽁꽁 얼어붙은 방 말이야? 그 봄을 덮어줘. 오, 방을 뜨겁게 덮으면 널 녹일 수 있겠구나. 좋아,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그냥 지나칠 순 없지. 후끈후끈하게 방을 덮여볼까? 간장빵 공장 공장장은 빵 공장장. 고맙다 작은 쿠키야. 입이 싹 녹았어.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기뻐. 완벽해. 옛날처럼 따뜻해졌구나. 옛날? 갓 익힌 음식 향기와 자유로운 이들의 노래가 흐르던 시절. 마녀를 피해 모두가 도망치고 달빛마저 얼어붙기 전 말이다. 그 온기를 돌려주어 고맙다 갓 구워진 쿠키. 약속대로 문을 열어주지. 좋아, 드디어 창문으로 갈 수 있겠어. 창문? 난 꼭대기 창문으로 가던 중이었어. 마녀가 없는 곳으로 탈출하려고 말이야. 탈출이라니, 위험해. 지금껏 이 성에서 벗어난 존재는 본 적 없단 말이다. 그렇구나. 하지만 오븐에서 탈출하며 난 다짐했어. 무슨 일이 있어도,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성 밖으로 나가겠다고. 보기 드문 용감함이구나. 마녀의 성은 위험과 미스터리로 가득하지만 네 용감함이라면 왠지 기대되는군. 떠나라, 용감한 쿠키야. 여기서 작별이다. 용감한 쿠키? 마음에 드는 이름인걸? 용감하게 가보자! 창문이 가까워지고 있어. 올라가는 길을 찾아보자.